오늘 다들 아프셔가지고. 아, 환자들. 어. 다들 조심조심. 아, 왜 조심? 다들. 그래. 아니 왜 이렇게 다들 아파 왜? 아 정말 속상하게 진짜. 어? 아니 일단은 지금 우리가 그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리기 전에 어떤 네. 상황인지 일단 알려줘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면 환자 1번부터 얘기할래요? 저는 일단 목류병 있는 거 알죠? 알죠. 아, 네. 그게 한번 왔어요. 네. 예전 잭스키스 춤 중에 네. 백다운이라고 있어요. 아 이거 제가 흉내 많이 냈어요. 제덕이 형이 하는 거. 네. 그걸 내가 침대에서 했어. 바닥. 우와. 침대에서 했어. 바닥. 우와. 우와. 아이고. 그래서 허리로 딱 떨어지는 바람에 지금 허리 디스크 쪽에 지금 문제가 생겨서. 네. 아이고야. 그리고 형은 아 저는 이 장비빨 장비빨 야 이런 걸로 장비빨 내세요. 나도 지금 여기 다 야, 달고 와. 아니 잠깐만요. 어? 이게 예 네, 아니 저 이제 훈련하다가 네. 다시 시합을 뛰어보자. 아니 근데 무슨 네. 바람이 들어가지고 저번에 추성훈 선생님 나온 이후로 그때 이후로 진짜 눈빛이 자꾸 격투기 한다고.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우와. 와. 성훈이 형이 문제예요, 그게. 딱 촬영 끝나고 집에 쉬어야 되는데 선수들이 훈련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가서 몸도 안 풀고 한번 붙자요. 붙었는데 이제 십자인대 파열 수술을 했어요. 그럼 운동 해도 된대? 네, 이제 운동하려고 튼튼하게 해가지고 하나 더 달았어요. 제가 어쨌든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 저는 그 제가 지금 찍고 있는 드라마가 진짜 한 씬 정도 액션 씬이 나올 때 있잖아요. 오. 빵 찼는데 저는 이제 여기가 지금 여기 살짝 부은 거 말고 여기 또 부었는데 지금? 부었어요. 확실히 부었어요. 저는 어떻게? 네, 저는 근데 제 지금 여기 세 명 중에서는 저는 약간 그냥 뭐 콜록콜록 깁친 정도고 오늘 촬영 접고 무속인 사부한테 근데 때마침 또 오늘의 사부님이 건강의 중요성? 오, 이런 거를 제대로 일깨워 주실 수 있는 사부님이 때마침 오시긴 했어요. 짠 줄 알겠다. 사람들 그걸 짜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수술을 하거나 이러진 않지 우리가. 그래가지고 사부님 오시기 전에 그 멤버들별로 하나씩 뭐 주신 게 있어요. 뭐야? 80세 이승기가 뭐야? 80세 이승기. 80세 김동영. 우와. 80세. 이런 거 재밌어. 80세. 이거 뭐 어플로 써서 하는 그건가? 아, 그건가 보다. 어, 이 숫자 보니까 네. 이상하다. 형 지금 몇 살? 저 절반 안 남았잖아요. 반환점 도는 거 아니야? 절반 지났어. 지금 다리 아파서 피하지도 못해, 비전방에. 지금 서로 때리지도 못하고 서로 도망도 못 가고 그냥 서서 그냥 바보처럼 자기 때리고. 이게 지금 그 사진으로 분석 AI가 분석해가지고 요 표정 이대로 쭉 산다면 태용이 형부터 나부터 제일 건강한 오? 오? 어? 머리 맞네. 나는 일단은 만족이에요. 머리숱 이 정도면 만족. 오오오오오오 야, 그게 아니라 나 지금 되게 소름 돋게 뭔지 알아요? 네. 아, 나 지금 약간 보면서 살짝 울컥한 게나 그런 게 있다니까. 아빠의 얼굴과 그 할아버지의 그 얼굴 항상 그 차례 지낼 때 그 제사 지낼 때 영정 사진이랑 비슷한데 진짜로? 아... 나 지금 깜짝 놀랐어 지금. 오 근데 진짜 약간 뭔가 이런 느낌일 것 같긴 해. 닭살 돋고 약간 좀 감동 뭔가 슬프기도 하고 그러네. 자 그럼 도영이 한참 뒤지. 도영이는 상상이 안 가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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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상상이 안 가는. 어, 어, 뭐야? 어, 어. 야, 잠깐만. 야, 태형. 야, 그형아. 야, 태형. 야, 그형아. 야, 태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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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기게 한 건가? 아 잠깐만. 야 태형아. 야 누구야? 그 어? 너네 아니, 좀 아니 너 얼굴이 별로 없는데. 어? 근데 되게 이국적이시다. 그래. 외국 할아버지 같아. 너 봐봐 봐봐. 어 진짜 이렇게 될 것 같기도 하고. 어? 아니 좀 귀 요 귀엽네 여기는 좀. 한 번씩 까볼게요. 오. 오! 야 안성기 선배님 아니야? 그 신성일 선배님 같기도 하고. 야, 야, 이 이렇게 늙는다고? 오. 야, 머리부터. 야, 머리부터 보자. 머리부터. 야, 머리부터 보자. 머리부터. 머리부터. 어? 야. 아니야, 너무 짚어 먹었는데. 어? 오? 오, 지금이랑 비슷해. 점점 나이 들면 나이 들수록 오히려 더 얼굴 순해져. 동현이 형. 네. 아, 머리 아파. 어? 아, 머리 아파. 형은 진짜 이렇게 늙은 것 같다, 근데. 아, 잠깐만. 근데 어디서 본, 뱀은. 아니, 그냥, 얜 진짜 한결같다. 와. 아니, 근데 오늘 이걸 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막상 딱 보시면 아 이거보다는 더 젊게 늙고 싶다. 아 그럼 맞아 맞아. 저 좀 건강하고도 좀 젊게 세월을 피하고 싶다. 아 그래서 오늘 사부님은 여러분들 이 사진보다 80세 때 한 10년 20년 더 젊어 보이게 해주실 수 있는 세월을 피하다 못해 역주행을 하고 있는 사부님. 진짜? 약간 되게 동안 사부님 나오셨구나. 동안 사부님. 뉴노멀 중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중년이 상당 부분 중심점으로 자리 잡고 있고. 어 누구시지? 어 나 이 음악 아는데? 이소라야. 야 진짜 뱀파이어다. 와! 와, 여전히 여전히. 와 누나. 대박. 아, 저는 TV에서 진짜 한 20년 전에 뵀던 얼굴만 기억하고 똑같이. 처음 뵀는데 똑같아. TV보다 똑같아. 더 젊어 보이세요? 내가 깜짝 놀란 게 그때 얼굴이 그대로 와가지고 깜짝 놀랐어.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지금. 우와.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번 SBS 한국 슈퍼모델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던 이소라입니다. 아니 뭐야 이거? 와. 자 알다시피 네. 관리의 세계는 냉정합니다. 관리의 세계는 냉정합니다. 어, 뭐야? 이거 아니, 목소리 톤 뭐야? 그거다. 이거 아니, 그거다 그거다. 뭐야? 패션계는 냉정합니다. 진보한 디자인은 박수를 받지만 진보한 디자인은 외면당합니다. 진보한 웃음은 외면당합니다. 얘기를 모르지 않는데. 진보한 관리는 박수를 받지만 예. 진보한 관리는 세포의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뭐야? 언제까지 진부한 관리로 시청자들의 외면을 받으시겠습니까? 아, 자, 집에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지금 TV 보고 계세요? 살짝 무서워. 누구랑 얘기하는 거죠? 누구랑 얘기하는 거죠? 누워 계세요? 네. 지금 이 자세 편한 것 같지만 일어나면 디스크가 아파요. 바짝 일어나서. 오늘 집사부일체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면요. 어. 방송 후 여러분은 10년 젊어집니다. 와. 아니, 10년 젊어집니다. 와. 아니, 이거 자꾸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여기 누가 있어, 여기?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옛날 이거 있어? 나 이거 약간 옛날 이용열 쇼에서 본 것 같은데. 맞죠? 그치? 맞죠? 맞죠? 쇼. 되게 올드했어요, 이거는. 약간 소름 돋았던 거 알아? 약간. 구소라의 역주행 날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끊임없이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관리하고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알다시피 관리의 세계는 냉정합니다. 눈가주름은 진짜 답이 없어. 바른 자세는 바른 표정에서부터 나온다. 봐봐! 지금 그죠? 사람이 느낌이 다르지 않아요? 완전히? 오리지널 이소라 주스를 선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송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최초목이 하신 거죠, 이렇게? 나는 지금 가 핵심인 것 같은데? 로프 운동법. 최초네, 최초. 같은 시간 했을 때 칼로리 소모가 제일 높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자, 이렇게 말해. 이거 전신 운동이에요. 스트레스 해소 되는 것 같아요. 채널 고정. 누나 몇 살이에요? 그때? 이거 슈퍼모델 대회 나갈 때 프로필. 외국인 것 같아. 92년도. 우와, 외국인 것 같아. 92년도. 그죠? 우와, 저 뒤에 사진 봐. 우와. 우와. 우와, 저 뒤에 사진 봐. 억울하잖아. 우와. 봐도 누가 한국 모델로 알겠어. 지금 봐도 멋지시다. 아니 이거 진짜 실제 다리 길이가 이거 좀 실제? 뭐? 과장 아닌가요? 한 번만 진짜 한 번만 아니 아니 그 진짜 과장이 아니고 이거 뭐야 약간 포토샵. 오 비슷하시다. 구두 굿만 올라가면 진짜. 아 그러네. 오 거의. 야 진짜 다리 길이가 저만큼 있으시구나. 근데 저거는 진짜 그 바비 인형 같다. 인형. 진짜 그 사실 우리가 사부님의 그런 어떤 정보를 없이 보면 솔직히 한국 사람이다라고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한국 사람이 모를 것 같아요. 지금 봐도 멋지죠.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에어컨 좀 더 틀어주지 않나? 나 지금 바로 벗은 거 봤지? 확 더워져가지고. 나 이게 나 진짜 나 내가 약간 좀 소름 돋는 게 뭐냐면은 사실 관리를 아무리 해도 티가 나는 부위가 있다. 나이가 딱 보이는 데가 있어요. 목주름. 근데 나는 아까 계속 너무 신기해서 계속 봤는데 처음이야 이렇게까지 고운 손을 보는 게. 손이 이게 나이 남자 손인데. 아니야 이게 저 정말로 이게 손 진짜 고와요. 주름도 없으시고. 저는 이게 계속 그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게 타고나신 것 같아서. 타고난 거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알다시피 제 가방에 꼭 빼놓지 않고 갖고 다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핸드크림 있구나. 그러니까 정말 귀찮아도 핸드크림을 너무 열심히 봐봐. 그리고 젓가락 하나를 닦아도 꼭 고무장갑을 끼고 닦아요. 와 봐봐. 숟가락 하나를 닦을 때도 고무장갑을 꼭 끼고 닦아요. 물 안 돼요? 야. 네, 그냥 물로는 안 닦죠. 오. 아, 진짜요? 고무장갑을 끼는 게 좋아요? 네. 그럼 수영할 때도 고무장갑 끼고 수영하는 거예요? 수영할 때도 고무장갑 끼고 수영하는 거예요? 항상 물에 손을 닿으면 안 되니까 관리를 철저하게 하세요. 아, 머리 아파. 여러분은 지금 노화방지연구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